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네요. 삼성전자의 통큰 결단 통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올림픽 시상대 선수들 직접 촬영, AI 스마트폰 빅토리 셀피 첫선, 영광의 순간 팬들과 공유 극대화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력해서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퓨립 6 올림픽 에디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최초로 선보였다. 이는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직접 영광의 순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역사상 첫 시도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시상식 동안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의 반입이 금지됐고, 시상대에서의 촬영은 올림픽 공식 미디어만이 원거리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메달 수여 후 자원봉사자들이 갤럭시 Z 플립 6을 올림픽 에디션을 선수들에게 전달해서 선수들이 직접 영광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선수들이 자신의 중요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각국 선수 1만 7천여 명에게 갤럭시 7 Z 퓨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증정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올림픽 참가자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미디어 방식과 달리 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발신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고 그를 생성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개막식과 요트 경기 등 주요 이벤트 갤럭시 S24 울트라 통해 생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통적인 방송 매체를 넘어 현대인의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미디어 소비 패턴에 맞춘 전략으로 평가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고화질의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와 시점에서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스포츠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삼성전자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AI 기술이 스포츠와 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강조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경험을 더욱 쉽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고, 팬들은 보다 개인화된 방식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 글로벌적인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며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수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에 이토록 공을 들인 이유는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브랜드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노력했으며, 그 결과 1999년 31억 달러였던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2024년에는 914억 달러로 약 30배 성장했다. 이재용 회장의 지도 아래 삼성전자와 올림픽의 시너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익을 위해 위한 결단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수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삼성전자의 활약은 단순히 제품을 넘어서 혁신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됐다.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가진 주목을 활용해 삼성전자의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삼성은 예전부터 재계의 신사로서 기업의 품위를 지켰고, 기업 운영에서도 타 기업들의 모범을 보인 기업이 매너가 좋은 기업 면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업 면을 잃지 않았어요. 그 대대로 이병철 불어서 이건희 뭐참 이재용에 이르러서 삼성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매너가 좋아요. 뭐 중국에서 거기서 철수를 시킬 때도, 나가라 해서 나올 때도, 그 중국의 현지 그 직원들 전부 봉급을 뭐 3개월치를 주고 보너스도 주고 다 굉장히, 그래서 그쪽에서 철수하면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잖아요. 삼성의 통큰 결정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삼성의 통큰 결정은
받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즐거운 일이에요. 한국의 대표 기업이며 세계의 기업인 삼성이 다시 삼성의 제도약에 온 국민과 세계인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 삼성전자의 통큰 결단 통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